굿모닝, 송쌤입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. 035 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,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. 열흘밖에 안 남아서 이제 필요한 문제 몇 문제 더 풀어보면 될것 같습니다. 문제 풀겠습니다. 이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.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마지막으로 정리하셔야 돼요. 1번 부동산 매매 계약 100% 신고하죠? 토지 매매 계약, 건물 매매 계약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. 100% 신고하고, 그리고 법 8개 이제 외우고 있어요, 우리가.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외우고 있다. 주택법, 정비법 두 가지,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, 택지개발촉진법, 도시개발법,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, 공공주택특별법.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. 2번 공급계약, 3번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같은 말이에요. 공급계약, 분양권 매매계약 이두 가지는 법 8개가 다 된다.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이 8개 법이 다 된다. 공급계약, 분양권 매매계약은. 근데 4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이죠. 입주권 매매계약은 법 8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비법 두 가지만 된다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. 문제 풀게요.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모두 몇 개인가? 제가 만든 문제고요. 기억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었어요. 신고 대상 문제가 나오면 법을 먼저 보지 말고 뒤에 계약을 먼저 보세요. 기억,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이에요. 얘는 8개 법이 다 되는데 8개 법 속에 건축법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기억은 X. 근데 주의사항. 부동산 매매 계약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을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100% 신고하는 거죠. 부동산 매매 계약은.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은 8개 법이 되는 거고, 8개 법 속에 건축법은 없으니까 X.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을 따지는 게 아니다. 부동산 매매 계약은 100% 신고하는 거다. 차이점 느낌이 오시나요? 기억은 X. 니은? 역시 뒤에 계약을 봤더니 공급 계약이죠.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. 공급 계약은 8개 법이 다 되고 8개 법 속에 정비법이 들어가 있죠.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신고 대상. 디귿. 뒤를 봤더니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. 분양권 매매 계약이에요. 분양권 매매 계약도 8개 법이 다 되니까 8개 법 속에 정비법이 들어가 있죠.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정비법 신고 대상. 리을 뒤를 봤더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매매 계약. 입주권 매매 계약은 정비법만 되는 거잖아요. 정비법이네. 그 신고 대상이죠. 니은과 디귿은 8개 법이 다 되는데 8개 법 속에 정비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되는 거고요. 리을은 입주권 매매 계약이어서 정비법만 되는데 정비법이니까 신고 대상인 거고. 잘 모르겠으면 정비법이 나오면 일단 오라고 하자.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,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. 정비법이 나오면 일단 오. 오늘 여기까지. 송빠!